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Vindicate me in your might. 당신의 강력으로 저를 변호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54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with stringed instruments, the masquer of David, when the Ziphites had gone to Saul and said, Is not David hiding among us? 다윗은 시고요. 현악기에 맞춘 그런 그 음악 연주자 지휘자를 위한 그런 시편입니다. 배경은 Ziphite 숲사람 한 사람이 숲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 하죠. 데이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또 데이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무엘상 23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26장에도 숲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Save me, O God, by your name. Vindicate me by your might.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2절과 3절입니다. Listen to my prayer, O God. 오 하나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Pay attention to my plea. 내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For strangers are attacking me. 이는 이방인들,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violent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폭력적인 자들이 저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They care nothing for God.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인터루드 간주.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Behold, God is my helper.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백인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돕는 자이십니다. The Lord is the upholder of my life. 주께서는 내 생명을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He will return the evil to my enemies. 그분께서는 그 악을 내 원수들에게 돌릴 것이고, In your faithfulness put an end to them.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Freely I will sacrifice to you.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당신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I will praise your name, O Yahweh, for it is good. 나는 오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For he has delivered me from every trouble, and my eyes have stared down my foes.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리고 건지시고 내 눈이 내 원수들을 깔보기 때문입니다. Stare down은 이제 승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합니다. 그런 환경은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공课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